천대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한꺼번에 가진 캐릭터를 지칭하는 현대의 신조어.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미 츤데레가 존재했다는데 조선시대의 츤데레를 자처하는 이 남자, 이 남자의 이름, 그것까지 네가 알 것도 없고. 알도 없다지만 더 알고 싶은 그 이름. 나 윤태원이라고 해. 호수 윤태원 되시겠다. 춤추고 선물 주고 꼬레 맛살이던. 아무리 보셔봤지만 돌아오는 대답, 그것까지 네가 알 것도 없고. 그럼 내가 누구인지라도 알려줄게요. 전옥서 다모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알아야 돼? 시종일관 통성량 따위 원치 않는 이 남자. 그러나 분위기 여차하면 농담이야 임마. 부드러운 미소로 애간장 녹이기를 고수하는 고수 츤데레. 거친 식욕과 부드러운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이강도. 고수씨가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2016년 수많은 여심을 녹일 조선 제1의 츤데레. 그가 당신을 부르는 한마디. 에이, 고백님! 어이, 고백님! 이봄, 신사가부터 85화까지 그의 꼬맹이가 되고 싶다면 집중하시라. 본방사수 옥중화 4월 30일 첫 방송.